지금 짱구 스토어 가고 있습니다. 와, 되게 추워졌어요. 되게. 낮에는 그냥 그랬는데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특유의 풍경. 지금 갑니다. 네. 지금 막 짱구 스토어랑 막 이런 거 보러 가는데 벌써부터 자판기 소리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일단 가봅시다. 어, 뽑기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중국, 우리나라, 아, 이태리,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와, 여러분들, 와, 일본 그 거리거든요, 여기가. 와, 좋죠. 자, 여러분, 지금 막 쇼핑을 또 하고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역 뒷골목 있죠. 그러니까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뒷골목. 여러분, 지금 포장마차 거리에 왔습니다. 와,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여러분들, 되게 얼핏 보면 태국 같죠? 태국?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익숙해요. 다르긴 다른데, 그냥 간판만 바뀐 느낌. 와, 여기 진짜 좋네. 와, 여기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여기서 막 뭐 사먹고 하는 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다코야키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어. 여러분, 이제 지금 자려고. 아유, 누웠습니다. 이제 저는 자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와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1차 시작됐는데, 네, 오늘 본격적인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날. 네.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태국 냄새도 나면서. 여러분, 지금 아침은 그 뭐지? 오므라이스, 그 다음에 주스 이렇게 샀는데 먹을 데가 없어요. 저 여기 지금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데가 노리트밖에 없어요. 제, 그래도 이거 먹고. 아, 파스타인데. 아, 비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오므라이스입니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는 맛있는데. 아, 그럼 마저 먹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